자, 여러분 오늘 여기 1층에는요 두 개의 공간이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관과 그 다음에 아카이브 공간이 있습니다. 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자세히. 자, 유네스코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네. 자, 그러면 이 유네스코는 어떤 일을 할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우리가 또 전 후세대에게 남겨야 될 아주 귀한, 네, 그죠? 자연유산이나 또 기록유산 같은 것들을 남기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죠. 자, 그럼 세계의 문화유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담은 복합유산을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는 곳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어떤 걸로 유네스코에 등재됐는지, 아까 제가 등재됐다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나라가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게 아시아에서 가장 많아요. 몰랐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세계 기록유산 글로벌, 국제적으로,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16개로 되어 있어요. 우와. 자, 2017년 10월 31일 날 유네스코에 등재됐다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 드렸죠? 네, 네. 근데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보태져요. 지금은 18개예요. 동학 농민운동 하나, 그 다음에 4.19 혁명의 이제 기록물들이 여기 두 개가 보태져서 18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많은 세계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산에 등재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회사책도 있죠? 아까, 그죠? 그 다음에 어느 명단이랑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인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기록유산에 관한 거, 여기 한번 볼까 같이? 2475건. 그죠? 언제라고 얘기했죠? 2017년 10월 31일. 그 유네 같이 됐던 게 많죠. 네. 이런 것들도 함께 됐어요, 그죠? 자, 이제 나가 볼까요? 아카이브 공간으로. 자, 좀 이동합니다. 아카이브가 뭐라고 그랬죠? 아카이브는 기록물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에는 우리가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 책 같은 걸 많이 만들었겠죠. 자, 요거 한번 볼고 아까. 요거 한번 읽어봐봐.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걸 기록하지 않으면 후세가 알겠어요? 아니요. 모르죠. 우리가 기록을 해서 이걸 남겨야지 후세들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기록물들을 볼 수 있는 아카이브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국채보상하고 관계되었던 이제 기록물들 책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대구는 독립운동의 성지라고도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영남의 중심지역, 또 대구 시내 곳곳에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만세운동도 했었고, 그 뒤에는 228 학생운동도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채보상운동은 나누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라에 빚을 졌는데 내가 혼자 갚을 수 없잖아요. 네. 그죠? 네. 같이 나누어서 빚을 갚았던 운동이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그리고 그 빚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맞죠? 누가 시켜서 진 게 아니죠? 그래서 나눔과 책임의 정신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록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 종류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누구나 여기 기록물도 그렇고 여기 터치해서 내가 필요한 책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거는 매달 나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요거는 자기 이름을 여기다가 얘기하고 나 받아보고 싶어요 하면 여러분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2층으로 올라가서 자세하게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네. 자, 잠깐 서볼까? 여기는 3개의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먼저 기획 전 시간부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죠? 대구죠? 지금 우리 대구에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어요. 미래도. 자, 근대골목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북송로나 또 동송로에 가면 그 흔적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걸로 여기 보시면 1930년대 우리 대구의 북송로. 이게 그러면 일제강점기겠죠? 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살았던 거리예요. 상당히 번화가죠? 네온사인이 이렇게. 수원동이에요, 수원동.
여기가 가장 번화했던 거리입니다. 지금은 그냥 북쪽 성벽길로 이런 흔적들은 좀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예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네. 여기는 계산성당 안에 있던 학교예요. 회성제라는. 그래서 이런 학교, 오, 지붕 위도 올라가 있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이 장소는 그대로 계산성당 안에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폐물 폐지 부위네요. 자, 이 폐물을 폐지가 뭐라 그랬죠? 없앤다는 거죠. 없애서 나라에 중요한 일에 돈을 쓴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폐물 폐지 부인회는 대구에서 7명의 7부인들이 만드는 거죠. 그죠? 자, 뭐를 낸다 그랬죠? 언반지, 언비녀, 언가락지 뭐 이런 거 그죠? 반지나 가락지나 똑같은 의미예요. 어연이란 뜻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돈을 내는데 좋은 일에 쓰는 돈을 어연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국채 보상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나눔과 책임 정신. 맞죠? 이 빚을 1,300만 원을 같이 나누어서 서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나눔과 책임이라고. 그리고 간 이름도 나눔과 책임간으로 딱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나눔이 있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국채 보상 운동을 공부했던 그 주역들이 다 나옵니다. 아까 스상돈 선생님, 강문사의 출판사의 부사장님이에요. 김강재 선생님은 원래 경찰서장 하셨던 분이에요. 상당히 똑똑했죠. 또 이분이 독립운동가로서 그 강문사라는 출판사의 사장님 되신 거예요. 그리고 수상돈 선생님은 이렇게 보부상 아시죠? 보부상은 가방 메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장사를 하셨던 분인데 대구의 가장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 돈을 상당히 좋은 곳에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 쓰셨다는 게 이분들은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들이죠. 그죠? 여기 한번 여러분 보시고 자, 스탬프 종이에다가 여러분도 직접 나는 어떤 여기 있죠? 이걸 찍어서 그림을 그려서 보낼까 한번 해보세요. 저기 친구들 붙여놓은 거 보이죠? 보시고 여러분도 자기 생각대로 해보시면 돼요. 저기 누구 그린다? 그리고 10분대까지만 그리면 돼.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자, 이동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이쪽으로 가볼까? 자, 이렇게 국채보상운동 요점 정리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걸 요점 정리하는 공간이에요. 그렇지? 이러한 부분의 절반 후에 드디어 1907년에 이르러 거국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서상도의 제1 상동회원들 사장 김경태는 당장 시작하자면서 석 달 동안의 담배값 20전과 별도로 10원을 내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따라 의연적으로 당장 2천여 원을 내놓았다. 운동을 저렇게 다, 그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영상으로 만들어준 거야, 그지?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신문에 나왔던 그런 기사들도 이렇게 모아놨지. 그래서, 요 밑에도 있네, 그지? 깜짝 놀랐지? 대한매일신보, 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록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도 밑은 안 봤어, 그지? 또 이렇게 잘 만들어뒀구나. 이렇게 보면서 가자. 요거 한번 볼까? 아까 얘기했지? 네. 지금 여기 배델 사장님이 이거 양기탁이잖아, 그죠? 네. 지금 일본에 탄압을 해서, 그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 여기 양기탁이잖아, 그죠? 그리고 그 배델 사장님은 세바운이나 추방되면서 젊은 나이에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일찍 돌아가셨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쓰셨던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도 이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기록될 수 있겠지. 이것도 기록유산에 들어가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거린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병사들도 있고, 그죠? 심지어 여기 재수가 누군지 알지? 네. 재지은 사람들까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모두가 동참했던 운동이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여기 와서 우리 또 체험 한번 해볼게요. 네. 이 마음이 다 통하게, 그렇지? 희망의 빛으로 뭐든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 터치하세요. 하늘님. 어, 예쁘지? 네. 나눔의 힘이네, 그렇지? 네. 어, 예쁘다.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나중에 후세에 길이길이, 그렇죠? 이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겠지. 네. 그래서 이 희망으로 우리나라가 더 잘 되길 바라고 오지. 여러분들은 또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네.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 학교 가면 시험 문제 풀죠? 풀듯이 여기 앉아서 여러분, 이 공간 한번 볼까요? 우리 위대한 대구. 대구 매일신보. 대구 매일신보 되어 있죠? 예전에 대한 매일신보죠? 자, 이거 어린이 퀴즈인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연필 들고. 자. 어려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부담 가지지 말고 아는 것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강문사 출판사 사장님 이름이 뭐죠? 경찰서장 하셨다는 분. 김강재. 또 한 분은 서상돈 선생님. 맞죠? 김강재 서상돈 선생님입니다. 나 여기다 놓고. 자, 자기가 한 거 들고 갑니다. 자. 네, 재밌었죠? 자, 얘들아, 우리 지금, 나라 사랑 태극기 하는데 한번 구경해볼까? 네. 가자. 자, 안녕하세요. 좀 구경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 요건 눈으로 우리 둘러보면서 태극기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 학교에서 배웠던 태극기랑 상당히 많이 다르네, 그렇지? 네. 이런 태극기들은 조금 다른 것 같지? 아주 오래된 네. 태극기 같아. 네. 자, 이쪽으로 한번 봐봐. 우리 아까 이건 누구지, 이 사람? 베델. 베델이 누구야? 그거 신문 기사. 대한매일신보 네. 사장님. 네. 베델 사장님. 그거 동무. 근데 베델 사장님이 왜 여기 태극기하고 관계가 될까? 이분이 여기 왔다가 나중에 갈 때 태극기를 가지고 가셨어. 그래서 이 이름이 베델 사장님의 베델 태극기라고 그러지. 자, 이건 누가? 가족들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나라에 기부하셨네, 그죠? 여기 보시면. 태극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뭘 생각하게 돼? 나라 사랑이란 말이 정말 연관되지. 네. 우리가 그 김연아가 알지? 네.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금메달 받았을 때 태극기를 어깨에 두르고 트랙을 한 바퀴 돌잖아? 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저거 뭐지? 사람들 생각할 거 아니야. 대한민국의 국기다 하는 걸 세계에 알리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손흥민 알지? 네. 손흥민 선수가 옛날에 그 독일에 있을 때 그 기숙사에다 태극기를 이렇게 걸어두고 있었대.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랑 생각하면 어려워, 쉬워?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근데 나라 사랑은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국경일이 됐을 때 태극기를 그죠? 다는 거. 이런 것도 다 나라 사랑이에요. 알았죠? 태극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여기 와서 한번 두 분 다 체험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맞을까요? 서로 한번 봐주세요. 털리는지 맞는지. 누나, 동생 한번 봐주세요. 맞았어요? 털렸어요? 누나 것도 보고. 둘 다 참 잘했죠? 네. 서로 박수 쳐주세요. 참 잘했습니다. 자, 자 우리 3.1 만세 운동할 때도 뭘 들고 했었죠? 태극기를 들고 했죠. 대한독립 만세 했듯이. 자, 그러면 우리 국기에 대한 경험이 나라의 깃발입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태극기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죠. 자, 국기에 대한 맹세 한번 해볼까?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잘했어요. 자, 갑시다. 인사하고 가자.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공간은 다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3층에서 4층은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내 오시면 엄마랑 3층, 4층 가서 공부하는 시간 정말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보시면서 어땠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국제 무용 운동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 정말 대단한 누나야. 오늘 그래도 문제도 풀고 신문도 만들어봤고 정말 즐거운 시간 되었죠, 그죠? 네. 다음에도 기회 되면 여러분 또 만날 수 있길 바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